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3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엔비디아 주가 하락 단기 조정일 뿐인가? 아니면 장기 성장 가능성은 여전한가? 등등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제가 SUXL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뉴스 한번 볼까요? 80살까지 기다리라니 국채 20년물 안 팔리네 안 팔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금소법 테두리박 개인 투자자 노리는 채권 불법 영업이라는 내용도 있고 서울 뛰고 지방 찬바람. 서울은 지금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격차가 다시 9억에서 더 벌어진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증권홈 가보시면 우선 업종 상위는 전기 장비, 생물공학, 인터넷과 카탈로그, 테마 상위는 전선, 정유, 전력 설비가 있었고요. 현종무시 환율은 미국 원달러 환율이 1원 내린 1391원, 국제시장 환율은 올라가고 있고요. 금리 같은 경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가, 두바이유 WTI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금시세도 하락 중에 있고, 원자재는 나 빼고는 구리, 천연가스, 옥수수가 하락을 하고 있네요.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2784.26포인트, 코스닥 852.67포인트, 코스피 200 380.88포인트로, 안 좋았죠. 장이 안 좋았고, 해외 증시 이어서 보시면 다우산업이 39,150.33포인트로 플러스 0.04% 상승.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17,689.36포인트로 마이너스 0.18% 하락. S&P 500 같은 경우는 5,464.62포인트로 마이너스 0.16% 하락을 했습니다. 니케이 상해 종합, 항셍,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하락을 했고요. 주요 뉴스 보면 회사채 주요 예측에 대한 부분, 상하이 증시 상승세 꺾인 제조업 수익성, 뉴욕 증시가 5월 PCE 둔화 전망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의 PCE 물가와 유로엔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지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P 500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92% 상승을 했고요. 애플은 반면에 마이너스 1.04% 하락. 구글은 플러스 1.44% 상승. 메타는 마이너스 1.38% 하락. 아마존은 1.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0.79% 상승했고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무려 3.22%나 하락을 했죠. 오늘의 주제죠. AMD는 마이너스 0.34% 하락했습니다. 피어 앤 그리드 보면 지금 피어 공포 구간에 있죠. 참고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주가 하락 단기 조정일 뿐인가? 아니면 장기 성장 가능성은 여전한가? 제가 왜 SUXL에 투자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을 했죠. 투자자들이 이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최근 인공지능 칩 대장주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틀 연속 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8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무려 시가총액 1위에 엔비디아가 등극했었죠. 하지만 21일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21일은 애플에도 시가총액 3위, 어떻게 보면 1위 자리를 내놓고 시가총액 3위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됐죠. 이번 주가 하락은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의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2024년 6월 20일 날 최고점이었죠. 140.76달러를 찍고 장대 음봉이 이렇게 들어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도지가 이렇게 나왔죠. 거의 이제 10선이 붕괴가 됐는데 이게 월요일 날 다시 이제 여기 이제 양봉이 들어서면 여기 도지를 돌파하는 자리가 이제 매수 타점이죠. 매수 타점인데 만약에 여기 음봉으로 이렇게 쓴다. 그러면 조정을 받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20선까지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가든지 아니면 끔찍하지만 60선까지 하락할지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봉 차트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를 봐도요. 보면은 지금 도치 이후에 음봉이 쓰느냐, 양봉이 쓰느냐에서 봤는데 양봉이 서서 올라갔죠. 하지만 지금 안 좋은 봉이 이렇게 섰습니다. 최고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뚜껑을 딴 모양이거든요. 그럼 조정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여기 5선이라든가 아니면 주봉상 여기 이제 10선이죠. 10선까지는 이렇게 조정받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돌파한 자리까지죠. 양봉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를 찍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양상을 펼치겠지만 실제적으로 다시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게제 개인 생각인데, 왜냐면요. 월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세트가 나왔고 조정을 받고요. 두 세트가 나왔고 또 조정을 받고 여기 월봉상 5선을 찍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섰죠. 진짜 이거 의미 있는 장대 양봉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여기 절반 회복도 아니고요. 다 회복하고 엄청난 장대 양봉이 들어섰습니다. 이 장대 양봉이 들어선 것은 나 상승할 거야라는 시그널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아마 양봉이 이렇게 하나 더 들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정리해 보자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이제 돌파한 자리까지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돌파한 자리까지 찍고 이렇게 올라가서 월봉상으로 보면 다시 양봉으로 이렇게 한 세트가 더 남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음봉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그때 가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좀더 지켜봐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조정을 좀 받겠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느 정도 이제 돌파한 자리까지는 찍고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봉, 주봉, 월봉을 봤을 때요. 그러면 하락 원인을 분석해보고 단기 급등 후 차익 실현 매물이 폭발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엔비디아 주가 하락 원인으로 보면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했죠.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의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폭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엔비디아의 가파른 상승이 기존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을 유도했다고 분석했고, 또한 무어인사이드 앤드 스트래티지의 패트릭 무어헤드는요, 최근 AMD나 인텔 같은 기존 경쟁사뿐만 아니라 아마존, 빅테크 기업이죠, MS, 구글 등 자체 AI 칩을 개발을 이제 추진하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면서 이제 경쟁 심화가 엔비디아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런 우려감이 반영될 걸까요? 그런 부분도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엔비디아의 장기 전망은 어떨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전히 저는 밝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AI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AI 시대 엔비디아 장기 전망은 여전히 밝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무어헤드는 AI 시장의 지속적 성장은 엔비디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엔비디아 시총이 무려 4조 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한 엔비디아의 단기 변동성은 일시적일 뿐이며 앞으로도 매수 추천 및 목표 주가가 150달러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죠. 그리고 댄 아이버스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는요, AI 혁명은 이제 막 시작돼 있다. 이건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초입이죠. 4차 산업혁명의 초입입니다. 끝물이 아니죠. 이런 시점에 엔비디아는 이런 변화의 중심이 있습니다. GPU. 이거는 뗄래야 뗄수 없는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쌀이라고 할까요? 그럴 정도죠. 그러면 SXL 투자, 엔비디아 상승기의 포착 전략인데요. 보시면 해당 차트는요, SXL에 대한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2022년 1월 1일 날
74.21달러 최고점을 찍고 1년 동안 진짜 주구장창 내려왔죠. 그러다 횡보를 보이다가 드디어 2023년 초입에 나 상승할 거야 라는 상승의 한 세트가 나왔고 시그널이 나온 거죠. 그리고 하락의 조정의 한 세트.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 양봉 다섯 개로 지난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뚫어서 나 상승할 거야 라는 시그널을 보였고 그리고 음봉이 들어섰는데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돌파한 자리까지 찍고 이렇게 5선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4월이죠. 4월이고 5월 달에 진짜 좋은 양봉이 또 터졌습니다. 저점에서 직전 음봉을 다잡는 양봉이 나타나서 나 상승할 거야 라는 시그널 한번 더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6월에 좀안 좋다가 초반에 안 좋았죠. 양봉이 들어서면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땐 상승이 한 세트, 두 세트, 한 세트가 더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랑 비슷하죠. PQ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최고점을 양봉으로 돌파하거나 아니면 최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하던가 그럼 이제 돌파한 자리까지 아마 또 나올 것 같고요. 조정을 받겠죠. 아니면 진짜 여기 음봉이 끼게 되면 그때는 한번 어느 정도의 SXL 관련해서 조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좀더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하고 그때 가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수익을 실현할지 아니면 좀더 절반 정도만 수익 실현하고 가지고 갈지 그때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할 것 같다 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조정은 받겠죠. 그런 부분 잘 조정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장기 성장 가능성을 믿는 투자자들에게는요. IC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인 SXL 투자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SXL은 왜냐하면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 주식에 집중 투자하여 반도체 시장 상승 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ETF입니다.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죠. 일봉상으로 봤을 땐. 다만 레버리지 ETF 특성상 변동성이 매우 높아 투자 전 주의가 꼭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럼 맺은 말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단기 조정 속에서 믿는 투자자들에게는요, 여전히 매력적인 엔비디아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엔비디아 주가의 단기 하락은 투자자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엔비디아를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한번 제 생각대로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좀더 여러 가지, 여러 방면으로 한번 공부해 보셔서 확신을 꼭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저는 확신으로 SXL을 매도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많이 올라가야 될 부분이 여력이 남아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AI 시장 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가는 마냥 오를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이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상승하고요. 1파, 조정, 2파, 3파, 4파, 5파. 그 다음에 하락 파동이 있죠. A, B, C. 이렇게 해서 하나의 상승 파동.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상승 파동. 그다음에 A, B, C 하락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도 있죠. 여기도 숨어 있습니다. 조정 구간, 상승 구간, 조정 구간. 세밀하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가는 마냥 오를 수 없는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폭등을 하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서 폭등하잖아요. 그럼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시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엄청나게 상승했고요. 그만큼 많이 달려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달리기 할 때요. 만약 무한정 뛸수 없잖아요. 심장이 진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무한정 뛰면. 그래서 쉬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심장을 좀 어느 궤도에 임계점 궤도에 다시 진정을 시킨다고 할까요? 하여튼 이런 쉬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식도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특히 SXL 투자는 엔비디아 상승 기회를 3배 확대하여 높은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매력적인 전략이 될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레버리지 ETF의 특성을 꼭 이해하시고 투자 판단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엔비디아 하락 그리고 SXL의 하락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더욱 이런 시점에 공부하셔서 자신만의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입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정을 받고 제가 봤을 때 올라간다 라는 데한 표를 싶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